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 싱크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요거 온라인으로 S트랩, 싱크대 S트랩 사고 양볼트를 사가지고 싱크대 냄새가 안 올라오게 막아보는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습은 저희 집 싱크대 연결구, 체결구인데 저희 이사 올때새 거로 싱크대를 갈았는데 싱크대 아저씨가 요거를 직선으로 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 하수도의 앞치가 여기 연결구를 타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요거 연결구를 샀고요. 이제 여기에 연결구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차서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 악취가 역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요거 S트랩하고 요거 양볼트, 이거는 여기 체결하고 이거는 여기 체결해야 되는데 요거 먼저 체결하고 요거를 요 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싱크대 볼트를 빼가지고 싱크대 호스를 빼고 산거 그대로 해도 고무하고 나사산은 다 있는데 혹시나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테프론 테이프로 몇번좀 감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볼트도 요거 체결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테프론 감고 여기 먼저 체결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테프론 테이프는 뭐 방법 없습니다. 그냥 꼼꼼하게 좀 많이 이렇게 감싸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수전 파이프 관련은 나중에 제품에 노후화가 되면은 유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물이 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도 좀 체결해 놓겠습니다. 양볼트 갈게 이쪽으로 갈 겁니다. 먼저 나중에 체결하기 쉽게 밑에 거 먼저 체결해 놓고요. 그다음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여기 거를 이제 체결하겠습니다. 끝까지 잠갔고요. 아래 모양에 맞춰서 잠그겠습니다. 예, 지금 설치를 끝내고 테스트로 물을 틀어 봤는데 지금 물은 새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테프론 테이프도 한 번씩 감아주는 게 나중에 물안 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요층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레나 악취가 역류해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요거 인터넷에서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해서 저렴하게 설치를 할수 있었고요. 인터넷이나 인근 철무점에서 요 S트랩하고 관련 부품 구입하셔서 설치하시면은 싱크대에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